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로에는 온통 거리가 벽화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거리뿐만 아니라 브라질 전체가 정말 벽화 그림이 가득한데 정말 퀄리티도 엄청이나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브라질의 미술은 아무래도 브라질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배트맨 거리라는 곳에 와봤는데 여기 벽화 퀄리티가 진짜 끝내주네요. 마을 전체가 다 이렇게 벽화로 덮여있어요. 분위기도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고 어우 끝이 없어. 벽화 관광객들도 많이 있네요. Let's drink up here. Hello. 색깔도 너무 예쁘고 브라질 느낌이 훨씬 큽니다. 이렇게 작은 소품 판매하는 것도 많고 강아지들 관리를 너무 잘하고 강아지들이 다 순해요. 교육을 잘 시켰나봐요. 여기서 약간 브라질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사진 찍어주죠. 사진도 약간 피카소 느낌도 나고. 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야, 여기가 그 유명한 배트맨 거리입니다. 배트맨 그림 걸려있네. 이거 좀 약간 아바타스러운 느낌인데? 색깔이 너무 컬러풀하고 예쁘네. 벽화도 되게 강렬하고 느낌 멋있네.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도 엄청 귀여운 그림 있습니다. 너무 깜찍하네. 피아스코 파는 그런 집인가 보네. 마을 전체가 벽화로 가득합니다. 전봇대까지 벽화로 그려져 있네요. 엄청 화려하네요. 제일 짱이네요, 진짜. 쓰레기통까지 벽화로 예쁘게 꾸몄습니다. 자, 이곳은 그래피티로 가득 채워진 계단입니다. 요즘 관광 명소라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약간 저녁 시간에 와서 한산하네요. 인스타그램 맛집이네요. 온통 다 그래피티 느낌이. 저 온통 계단에도 그래피티가 가득하네요. 너무 멋있네요. 아주 귀엽게 도자기로 만든 작은 도벽 도자기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 봐야겠네요. 리우데자네이로의 이런 그 슬라드 있는 그런 계단도 있는데 거기랑 또 느낌이 또 많이 틀립니다. 정말 멋있네요. 아기자기한 그림 막 색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계단 올라오니까 또 아기자기한 그런 모나리자 3종 세트가 있네요. 미니 킹콩. 아, 그 지금 계단
에펠탑이 올라왔습니다. 자,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어떨까? 정말 멋지고 힙한 그런 배트맨 거리였습니다.